마이크론의 핵심 요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디플로이 뷰라고 말을 할 때, 마이크론의 디플로이 관점은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의 한 일부분으로서 실행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마이크론의 프레임워크 분배를 실행시켜 주죠. 마이크론의 실행 환경은 executions environment는 사용자의 구성 요소에 커다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구성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레스 기능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있죠. 또한 마이크론스는 수많은 제3자의 서비스와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제어 곧 마이크론 데이터, 메시지 인프라스트럭처인 마이크론 RabbitMQ, 그리고 권한 제공자인 마이크론 시큐리티 등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CLI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를 위해 해당 그림처럼 유닉스, 리눅스용 SDK맨 혹은 macOS용 홈브루, 윈도우 바이너리 설치라는 이세 가지 플랫폼 위에 이들을 설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형성할 때마다 artifacts라는 애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공물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디펜던스를 추가할 수 있는 자바 라이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artifacts 애물은 마븐이나 그래덜과 같은 자동 빌드를 다운받아 빌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죠. I'll be back.